안녕하십니까. 웹게임 채널의 히너드입니다. 오늘도 카오스로드에서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포아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포아트 기자. 네, 여기는 카오스로드의 포아트입니다. 예. 오늘은 성 내부 건물 건설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셨죠? 네, 오늘은 이제 병사를 뽑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건물인 기초병영을 건설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초병영이요? 아, 기초병영은 지금 현재 그 건설 가능한 건물을 봤을 때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건설해야 되는 건가요? 네, 조건에 도달하지 않은 건물에 보시면 기초 병영이 현재 있습니다. 아, 세 번째에 보병 부대라고 해서 이제 기초 그 병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건설해야 되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는 겁니까? 네, 보병 부대 앞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요. 그 건설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필요한 건물이 군사지휘소라고 합니다. 군사지휘소를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건설해야 되는지 파트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영주 내를 보시면요. 빈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터를 클릭을 하시면은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기초병을 건설하기 위한 필요 조건인 그 군사지휘소를 클릭하시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건축이 가능한데요. 보시게 되면은 필요한 물자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제 건설 시간은 1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한번 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을 이제 공터에 올려놓게 되면은 건설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 조그마한 소인들이 나와서 건설하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건물 내에서 이제 영주 그 건설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유저가 있을 텐데요. 쉽게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하단의 퀵 메뉴를 통해서도 쉽게 건설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내정 외교에서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도시 건설 같은 경우를 사용한다면 쉽게 건설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건설된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네, 거기 하단 메뉴에서 도시 관리를 보시면 이제 현재 건설 중인 건물 내용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도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군사지휘소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보병부대를 이제 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병부대에서 건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보병 부대를 건설하게 되면요, 가장 기초적인 병사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 병사 생산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병사라고 그러면은 이제 사냥이나 아니면은 그 자원지에서 이제 산적이 나타났을 때 필요한 병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모든 전투에서 골고루 사용이 가능한 민병을 생산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다른 건물을 추가해서 더 높은 레벨의 전투 병영을 건설하게 되면은 이제 더 높은 레벨의 군사도 생산이 가능하게 되겠죠. 보병부대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는 약 5분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5분간 다른 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건설은 한 번에 한 가지씩밖에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아, 하지만 이제 장인 고용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한다면은 바로 연결해서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장인 고용 아이템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제 추가로 다른 병영을 이제 건설 대기에다가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보병부대가 건설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이제 보병부대에서 이제 병력을 뽑아내야 될 텐데요. 병력을 한번 뽑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병부대를 클릭하게 되면 레벨업, 해제, 훈련 설명이 있는데요. 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병 부대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이제 건물을 레벨업하는 커맨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이제 민병을 처음에 생산이 가능합니다. 아, 민병이 생산이 가능하군요. 아, 민병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뽑을 수 있는 최초의 유닛입니다. 아, 민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민병은 가장 기초적인 병력으로요. 모든 종족에서 공통적으로 뽑을 수 있는 유닛입니다. 그러나 그 종족별로 각자 특성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요. 이제 자신을 만든 특성을, 종족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아, 종족이 특성이 있습니까? 종족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려 주시겠습니까? 네, 오크족 같은 경우에는요, 공격력이 약간 높은 대신 속도가 약간 낮고요. 엘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격력이 낮은 대신 이제 속도가 빠르고요. 휴먼은 이제 오크와 엘프의 중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이제 민병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초에 이제 가진 자원을 통해서 74명을 뽑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10여 명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사의 생산에는 이제 자원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훈련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훈련 중 퍼센트가 나오고요. 저 퍼센트 게이지 가득 차게 되면 이제 민병이 한 마리씩 생산이 가능한 레벨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좋습니까? 네, 이제 건물 설명에 보시면요. 각각 이제 레벨업을 했을 때 이제 증가되는 수치가 위에 상단에 나오게 됩니다. 예, 지금 보병부대의 레벨업을 클릭하게 되면요. 인구 증가 1에 보병부대의 훈련 속도 5% 증가라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레벨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레벨업을 했습니다. 아, 병력 뽑는 것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프라트 기자님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하단 커맨드에서요, 이제 보병도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아, 커맨드 부대에서 그 보시게 되면 병사 훈련을 통해서 쉽게 뽑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뽑고 있는 것에 대해서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옆에 보시면 훈련을 통해서 아까 그 뽑을 때 나왔던 창과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민병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은 다른 유닛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렇게 나열이 되어서 간편하게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병력은 생산하고 있는데요. 병력만으로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아까 건설을 할 때 주점도 같이 건설을 했었습니다. 주점에서 영웅을 이제 모집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영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휴먼의 영웅들이 4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웅은 총 몇 명까지 뽑을 수 있습니까? 네, 영웅은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총 3명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 지금 4명의 영웅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3명의 영웅을 뽑고 1명의 영웅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아주 잘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영웅의 이름을 선택해 주시고 영웅 모집을 클릭해 주시면은 그 해당 영웅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아, 밑에 보시면 모집 조건이라 해서 그 현재 뽑을 수 있는 영웅의 조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카로 영웅을 모집하였습니다. 카로 영웅을 보게 되면 옆에 그 칸이 있는데 이 칸의 사용법은 무엇입니까? 네, 해당 칸은 이제 영웅이 장비 아이템을 껴줄 수도 있고요. 소모성 아이템을 이제 장착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장비 초보용 검과 초보용 부츠를 장비해 있습니다. 아, 밑에 보시면 스킬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스킬 설명으로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프라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카오스로드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